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지원사업 예술가 심층 인터뷰 우리 시대 우리 작가 프로젝트의 전통분야 하시는 박근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가 간략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리 선생님 서울대학교에서 그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학부는 전기공학을 하셨네요. 그리고 석박사는 체육 교육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전통무예하고 이제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이따가 인터뷰 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경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사단법인 현재 한국무예문화보존회의 대표로 계시고요. 그리고 뭐 충청북도 세계무예마스터십 문화행사기획위원, 충청북도 국제무예액션영화제 집행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문화 행사로는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 의식 특별행사 척종 자문 및 무예 연출을 하셨네요. 그리고 국방부 전통의장대 서울경찰특공대 무예를 지도하셨습니다. 그 외 방송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KBS 역사 스페셜 그날 무예 군사 분야 자문 및 출연을 다수 하셨고요. KBS 한국사전 무인 정조대왕 자문 및 출연, 그리고 KBS 역사 스페셜 이것이 조선의 무예다, 무예 도보통지 자문 및 출연 등 엄청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길게 소개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우, 이 정말 이 무예 분야에, 전통 무예 분야에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선생님의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길게 해주셨는데. 좀 써있죠. 18기라고. 예, 저는 이제 18기라는 우리나라 전통 무예를 연구하고 또 이렇게 대중들한테 알리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 무예를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사실 대학 동아리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소개시켜 주신 대로 본과대학으로 들어갔는데, 아, 원래 어렸을 때부터 무예를 좀 좋아해요. 태권도 시범단도 하고, 뭐, 무예 관심이 많아서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예, 이제 전공을 또 체육교육과로 옮겨서 계속해서 또 공부도 하고, 연구 분야는 조선 후기 군사훈련, 뭐, 무예훈련 이런 분야예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다큐멘터리 자문이나, 아니면 뭐, 이제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조금씩 하게 돼가지고, 네, 그건 어마어마한 경력은 아니고, 이렇게 소소하게, 꾸준히 우리 무예를 대중들한테 알리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전통 무예를 접할 기회가 사실 흔치는 않아요. 생활 속에 우리가 무예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뭐 태권도라는 이제 우리 또 무예는 뭐 도장도 많고 뭐 어렸을 때 다들 태권도 마찬가지로 했었고 뭐 그럴 기회는 좀 많았는데 우리나라의 뭐 전통 무예는 사실은 이렇게 아직 대중화되지가 않아서 많은 접할 기회가 사실은 없죠. 그 대개는 뭐 TV라든지 뭐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아 저런 것이 있었구나 정도 어렴풋이 밖에 모르는 게 좀 아직 좀 현실이긴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경복궁이라든지 뭐 남한산성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재 어떤 그런 뭐 국방 관련 그런 문화재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좀 시연을 하고 있어요 공연을. 그래서 그런데 좀 소식을 좀 이렇게 보시면 직접 와셔서 보시고 또 저희들과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저희가 또 전수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한 전수관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이렇게 오셔서 또 직접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기회도 있으니까 꼭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한번 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은 접할 기회가 여기저기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아, 네. 네. 네, 좋은 소식입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은 그렇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링크를 좀 걸어주시면. 아, 네, 예. 네, 자막으로 지금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전통 무예와 만남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는 이제 전통 무예 하면 태권도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태권도는 사실은 이제 시대와 함께 하면서 일반인들하고 가깝게 가게 되는데요. 전통 무예도 그거를 향해 방향성을 잡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하고 있는 전통 무예를 좀 더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 18기라는 것은 18가지 무예를 뜻해요. 근데 이것이 처음 이제 이 명칭이 정해지고 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조선 후기에 혹시 사도세자 아시나요? 네. 네. 그때 우리나라의 고유의 무예 체계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국방 강화도 있지만, 또 왕권의 강화, 이런 목적에서 무사들이 몸으로 단련하는 이 무예를 표준형을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8기란 명칭을 처음으로 정했고, 그의 아들 정조가 이제 왕위에 이제
직위를 하면서 사도세자의 업적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무예도보통지라는 지금은 이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럼 무예도보통지란 그 무예에서의 나와 있는 무예가 바로 18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예는 민간에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군영에서 국방 차원에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무사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또 이걸 기준으로 평가도 하고 무과도 보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한 조선시대의 이 대표적인 무예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너무 멋집니다. 저희가 이제 조선시대를 잘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심도 깊게 공부를 할 때 영종시대, 영종조 시대를 이제 주의 깊게 보는데 그 영종시대 때 또 그렇게 이런 무예가 활발하게 됐다니 더 재미있고 흥미롭네요. 네. 네네. 헬리콥터가 지금 지나가면서. 자, 편집.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이 한음 이덕형 선생 그 행장비에서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희가 잘 알다시피 여기가 한음도 이제 조선시대에 그 영의정을 지냈던 분이잖아요. 조선시대의 네. 왕과 영의정 뭐 이런 관계들이 저희가 이 묘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네네. 촬영 장소가 한음 이덕형 선생 제실이라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 이분도 제가 하고 있는 전통 무예와 또 관련이 깊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무예도 보통지 18기가 네. 임진왜란 때부터 재정립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부터 재정립되기 시작한 것이 시작돼서 이제 무예재부라는 무예서가 나와요. 그리고 이 무예를 어디서 훈련했냐면은 훈련도감에서 바로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무예, 새로운 전법을 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게 훈련도감이에요.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는데 초대 이제 그 도제주는 유성룡 선생이었는데 뭐 그 다음에 바로 또 이덕형 선생이 당시에 또 병조 판서 또 역임을 했지만 후에 훈련도감의 이제 또 도제조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표죠.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임진왜란의 그 국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교술 또 어떤 외교적인 그 노력도 하셔가지고 명나라 원군을 또 어떤 그런 그 불러들이는데 설득을 해서 이제 성공을 하시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임진왜란 당시 어떤 이런 공훈을 인정받아가지고 공신 책봉이 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의병장한테 양보하시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보다는 공을 앞세우는 이런 정신을 실제로 그 본인의 인생에서 잘 보이셨던 그런 분들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병조판서, 훈련동업 도제조 이런 일들 역임하신 그 당시부터 우리가 정립한 무예가 바로 18기라는 것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인터뷰 장소가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아, 예, 되게 예, 듣고 보니 좀 더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예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무예를 닦기 전에 어떤 정신 수양, 수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무예 명상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명칭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우리는 이제 이런 논의 자체에 깔려 있는 전제가 심신 이원 논이에요.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심신이라는 것은 물론 측면이 있죠. 분명히 정신적인 측면이 있고 또 훈련을 할 때도 몸을 단련할 때도 있고. 정신을 달릴 때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측면인 거죠. 동전의 앞뒷면처럼. 앞뒷면 분리하면 동전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는 네. 좀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정신적인 훈련을 한다고 해서 육체가 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훈련을 한다고 해서 정신이 또 쉬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두 개는 같이 움직인다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동양 무예에서는 이 육체를 정기신으로 나눕니다. 되게. 초로 많이 비유를 해요. 촛불로. 이게 촛대는 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불이 일어나죠. 그럼 그게 기입니다. 빛이 나오죠. 그게 신이라고 하는 거죠. 아, 네. 결국에는 그렇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네. 그 신의 어떤 그런 그 정과 기의 바탕에 있어서 신이 발휘될 때 온전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 차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무예에서도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전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훈련을 하기 전에 무예 수련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그 근골피라고 해서 근육, 뼈, 피부를 단련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정기신을 같이 단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정신을 이제 그 입정이라고 해서 고요한 상태로 이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무예 수련을 할 때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강도를 높여 나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풀어줄 때는 다시 좀
열기를 가라앉히고 다시 마무리로 다시 근골을 다시 활성화시키면서 풀어주고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호흡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그 신이 돌아온다고 그래요. 다시 예, 나갔던 정신이 돌아오나요? 그 정신이 나갔다 돌아오는 건 아니고 네. 다시 한번 올곧게 딱 한번 세워주고 마무리를 줘야지 또 그 수련의 효과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그리고 어떤 그런 격렬한 훈련 후에도 좀 이렇게 일상생활 지장이 없게 또 피로가 다 풀리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죠. 아, 예, 이제 하나 이게 인터뷰를 하면서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흔히 태권도 학원이 많고 필라테스 학원이 많은 것처럼 좀 생활에 가까이 와 있으면 아, 참 좋겠다라는 저만의 이게 바람이 생겼습니다. 깜짝 질문입니다. 무예인 박금수는 땡땡땡이다. 뭘까요? 어우, 저 깜짝 놀랐는데요. 뭐라고? 땡땡땡이다? 예, 뭐다? 농땡이다? 무예인 박금수는 농땡이다? 아, 농담이고요. 예. 한량이다? 오, 예. 한량이라는 사실은 말이 좀 안 좋게 많이 쓰죠. 예, 좀 이렇게 놀고 맨날. 저보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한량이라고. 아. 근데 사실 한량이라는 말은 이렇게 뭔가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무과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한량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나라에 어떤 위기가 빠졌을 때는 한량들이 모여가지고 의병장도 되고. 네. 아, 그랬군요. 네네. 네, 관군이 아닌 네. 어떤 그런 그 양한 어떤 장정들을 양정들을 한량이라고 그랬거든요. 한간 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 뭔가 튼튼한, 예. 뭔가 믿음직스러운 사람들. 예. 언제든지 국가 위기가 오면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한량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이렇게 많이 변화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배짱이 아니네요. 자, 예, 오늘은 우리 한량 박금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충의!